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는 채트의 인덱스 페이지고요. 여기서 폼에 어떤 값을 입력한 걸 이제 다른 액션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액션은 채트 컨트롤러 이제 주소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요. 슬러시 채트에 create라는 곳으로 이 값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페이지를 쓰러고침한 다음에 하이하이 입력을 하면 이 위에 보시면 채트에 create로 일단 갔고요. 액션에 입력했던 슬러시 채트에 슬러시 create로 갔고 물음표에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. 컨텐츠라는 네임 값에 하이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때 떴던 이 에러 메시지가 이제 get 방식으로 슬러시 채트 슬러시 크레이트에 매칭되는 라우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에러 메시지를 보셨으면 config에 가서 라우트 파일을 열고 get 방식에 채트 크리에이트라는 라우트를 설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에러가 뜨는데요. unknown 액션에 create라는 액션이 채트 컨트롤러에 없다. 그럼 이 채트 컨트롤러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. 채트 컨트롤러에 인덱스와 유만 있고 크리에이트가 없죠. df create end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엔터를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에러가 뜨는데요. missing template 에러라고 해서 이제 뷰 파일이 없다는 걸 의미를 하죠. 그래서 뷰 파일 대신에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params content 이게 어떤 코드냐면 원래 이 인덱스나 뷰처럼 속에 아무 내용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뷰에 가서 그 해당 페이지를 바로 띄워주는 게 레이즈의 기본 세팅이고요. 그게 이제 렌더해서 그 해당하는 이름으로 바로 띄워주는 건데 지금은 렌더해서 그냥 텍스트로 저쪽 폼에서 받아 보내준 컨텐츠라는 그 파라미터를 바로 출력해 주도록 했습니다.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방금 입력했던 하이하이가 화면에 뜨게 되죠. 이렇게 되면 채트의 인덱스에서 보내줬던 이 채트의 인덱스에서 보내줬던 그 내용 값을 create 액션에서 받게 된 겁니다.